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며칠 전 돌연 사표를 낸 사건이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다시 하겠습니다.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석달 앞둔 시점에서 결국은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관은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전통이 있는데 그런 법관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믿기가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더욱이 이 판사는 신속한 판결을 위한 검사의 주 1회 재판 요청을 물리치고 2주 1회 재판을 고수한 바 있었는데 사퇴 후 대학 동기 단체방에는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라고 썼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이 판사의 언행을 보면 애초에 1심을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이 판사의 행동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입니다. 판사들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도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무한정 늘어지고 있는데도 재판부는 끌려다니고만 있습니다. 이 사건 재판장도 다음 달 법관 인사 때 교체 대상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정의를 실현하는 곳인데 이처럼 무책임, 무기력, 보신주의가 횡행해서는 이 나라 사법 정의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지난 김명수 사법부 하에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사법부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었고, 법원이 인기 투표 정치판이 되었고, 판결이 법이 아닌 판사의 성향에 좌우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재판은 하염없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법원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의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